안녕하세요. 여기는 송정청 수정도입니다. 지금부터 촬영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 위에 다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저 다리 밑에 보면은 안덕사 올라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낚시터가 있습니다. 민물 낚시터고요. 그러고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 여기 수정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수정보는 기장군청에서 이거를 철수를 하시고 하루 소리 있게 좀 의도를 만들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하여 수정보입니까?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다 하면 고기들도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 도로는 바로 의도입니다. 기장군청에서는 이 도로를 빨리 의도를 만들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촬영을 쭉 다니면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비가 오게 되면 이 돌을 주민들이 이래 쌓아놓는 건데 이 돌을 밑으로 내려오면서 봉고를 다 깹니다. 주민들이 잘 못 쓰죠. 자, 이래 철근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안에 깨진 거 다 보이십니까? 기장군청. 바로 속기 빨리 이 철근을 시급합니다. 의도를 좀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가면서 촬영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장군청에서는 진짜 너무 앉은 상태에서 해만 돌리고 이런 구석구석은 다니보도 않고 있습니다. 기장군청에서는 이래 구석지구로 이래 구석구석마다 좀 다녀봤으면 진짜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일단 그쪽에서는 바로 속도를 잡아서 이거를 제대로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점수로 자체가 더 많이 모이게 됩니다. 점수로가 더 많아요. 우리 성능선에 보면은 어도가 한 1m가 있습니다. 그 어도 하차에 들어가 보면은 그 물 한 꼭지라도 넘어갑니다. 한 꼭지도 먹고요. 그럼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죠. 성능선에 어도를 한번 공격을 해보고 그렇게 성능선을 멈추고 어도를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알겠습니까? 다른 데로 갈 건데 좀 더 돌려보겠습니다. 하려면 더 해보겠습니다. 기상군청에서는 지금 내 저 사람들 주민들이 저를 밭대기를 한다고 저런 식으로 뭐 많이 해놨습니다. 저거는 철거를 필요합니다. 지금 밑에 보면은 어마한 잡탕 막 찌끄레기들이 내려오고 있고 첫째 비료표대가 문제입니다. 첫째 비료표대가 문제고 비료표대 저 물에 하나 지금 장기가 있는데 저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오염이 발생되잖아요. 기장구청에서는 이런데 구석구석에 이래 다리 보도 안 하고 저 몇 년을 가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저 울러도 빨리 하루속히 철거가 빨리 필요합니다. 참 옛날에는 그래도 한 몇 년 전에만 하도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아무 소리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한 1년 상가일까요?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서가 있습니다. 저 위에가 저 밑에까지 지금 다 있습니다. 저 밑에까지 다 있고요. 그리고 수정복 지금 현재 물 내려오고 있는 이 수정복 자체는 저 울러 한번 더 돌려보게 되면은 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다리가 나옵니다. 다리가 나오게 되면은 그 위에 낚싯대 하나가 보일 겁니다. 저 위에 사진 속에서 지금 요 건물이 하나 보이실랑가 모르겠는데 저거는 낚싯대입니다. 기장군청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공사를 했을 때 이 벽을 공사를 했을 때 줄로 쫙 들어가면서 공사를 했을 때 우리가 이 기회 때 이 수정보를 부으시고 어도를 만들자고 그만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요구를 했는데 지금 또 한 2, 3년이 됐는가 지금 그렇게 지금 이거 자체를 어도를 안 만들고 있습니다. 기장군청 하루속히 이 철근이 다 드러나는 이 수정보를 없애시고 고기가 다닐 수 있는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요번에 송정천에 작년에 10월 달에 우리 송정천에서 연어가 발견됐습니다. 연어가 발견되고 부산시청에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진짜 아니나 다를까 진짜 기장군청에서는 우리 송정천 송정천 멘치로 이렇게 돌아다니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 송정동 청년회에서는 항상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이래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한 달에 보통 한 20일 이상 우리가 이렇게 수정부 같은 거 관리를 해보고 다 검사를 다 합니다. 수정부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안적사 입구까지 안적사 절 안에 안적사 절 안에까지 우리는 환경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청에서는 그런 식으로 다니볼 생각은 의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정부 자체도 이렇게 부어진 것도 지금 기장군청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기장군청은 하루 이 속개 자체를 어도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하루 속개 어도가 필요합니다. 자, 저 밑으로도 한번 좀 돌려주겠습니다. 이게 송정천입니다.